아주 아담하게 잘 어울려요. 야, 아니 아. 이렇게 오 이렇게 생니까 옛날 첫 연극 생각난다. 진짜. 오빠 소극장 콘서트를 해도 되겠는데 여기 그러네. 보니까. 광규영. 하. 하. 아 파리 여름 봄에 비노이 광규 이제 의뢰인들의 모습이에요. 의뢰인이 와서 이렇게 애기가 공연하고 엄마가 박수 쳐주고 광규 미리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공연이 없어도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명절날 또 가족 초대해가지고 네. 이런 이벤트 또 하면 더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지. 그쵸?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살짝 네. 얘기했었는데 네. 진짜 약간 우리처럼 대학로 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극장도 오래. 그죠? 연기도 하고. 네. 어, 저 윤상신 줄 알았어요. 어, 진짜 윤상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네.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의 이야기를 이 조그만 소극장에서 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아, 네, 이런 부산... 건 너무 좋다. 아,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더라고. 오빠 알죠?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저 세입자한테도 좀 혜택이 있나요? 어, 그럼요. 당연히 있죠. 무료? 어? 무료. 무료. 어? 무료. 무료 공연. 세입자는 무료 공연. 아, 진짜? 네. 음료 할인 쿠폰 그런 거 있나요? 네, 드려야죠. 음료 할인, 음료 할인. 음료 할인 쿠폰. 집 밑에 바로 내려와서 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좀 따라가야 돼. 사실 애기들 여러 명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공연장까지 가기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집 밑에 바로 공연장이에요. 이분이 원하시는 건 다 있어. 그러네. 북한산 둘레길 1번. 아, 10번. 디뷰 10초. 이거는 좀 메리트가 크네요. 메리트. 그러게, 여기 좀 좋긴 하다. 되고, 북한산 유아 숲체험 뭐 차로 뭐 15분이면 되고, 여기 공연 보러 오면 되고. 야, 가격이 기대된다. 뭐든지 지금 다 누릴 수 있잖아. 가격 얘기할게. 예. 놀라지 마. 얼마입니까? 가격이. 1억 8천 미만입니다. 예. 미만입니다. 예. 충분히 들어옵니다. 예. 예. 1억 3천. 1억 3천. 너무 됐지? 좋네요. 됐지? 세이브. 세이브 시켰어. 5천. 1억 3천. 5천 남아요. 5천. 아, 좋다. 아까, 5천 남아. 아까 그 집보다 5천이. 지금 5천이 싼 거고, 관리비도 지금 관리비 3만 원. 관리비 3만 원이요? 네. 만 원 싸고. 아, 저렴해진 거. 그 출퇴근 시간이 문제인데. 출퇴근 시간이 환승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서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돼. 70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 여기도 지금 70분 정도 걸리는 거죠? 70분 정도 걸려요. 아.